다 찍고 있어. 다 찍고 있어. 여신이란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얻어 걸린 좋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딱 던졌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리액션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신 고액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었죠. 굉장히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한번 터트리고 하든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했고 지금은 그래도 좋은 반응 얻고 있는 다행입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사인. 아, 친한 연예인. 88년생들이 친하죠. 자,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말고 진지한 질문으로. 네. 가끔이 아니라 정말 시시때때로 그냥 남들처럼 그냥 정말 대학 다니고 싶고 말 그대로 연예인은 좀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닐 때도 편하게 못 다니잖아요. 다 알아보고 하면은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나도 저렇게 편하게 다니고 싶다.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싶다.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면 이쯤에서 저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인. 빨리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지금 찍으세요. 사인. 아예 한 번에 찍으면 이렇게 나오면. 같이 찍으면 안 돼요?